자,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8월 10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나노인텍 이거 지난번에 이제 절반 팔고 절반 그 남은 물량 오늘 정리를 마저 했습니다. 사실은 절반 팔고 나서 다시 매수 자리가 와서 매수를 제가 매수 사인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근데 매수가 안 되셨어요. 예, 매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익금도 얼마 되지 않죠. 지난번에 매도했을 때 지난번에 매도를 아마 제가 40% 했는지 60% 했는지 아마 모르겠는데 아마 60%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까지 합치면 오늘 수익 본 거에 한두배 정도 수익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SN코어는 한 명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만. SN코어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는데 추후에 다시 기회가 오면 그때 매수를 다시 봐도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시장이 빠진 걸 보고 이 종목도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상한가 많은 것도 약간 불안불안했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은 오랜만에 EID를 제가 다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EID가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갔었어요. EID뿐만이 아니라 EID, 이트론, 이화전기 그리고 또 뭐였죠? 그 관련 종목들이 몇개 있거든요. 이수앱지스라든지 그리고 하논스 글로 그그 휴온스 글로벌 얘네가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다시 이제 빠진 상황이고요.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러시아 관련해 가지고는 이슈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수앱지스까지.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뉴스를 띄운 게 이제 물량을 조금씩 팔아 제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이 여기 600원을 넘기는 시점부터 조금씩 매도를 하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엔 차트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차트가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렴한 다음에 얘가 이제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이렇게 좀그 방향성을 정하게 되는데 밑으로 꺾였죠. 얘는 얘 밑으로 꺾인 겁니다. 근데 세력들이 물량을 다 못한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량을 제가 보기에는 뉴스를 띄우고 털고 나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사실 근데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은 게 이거 물량을 다못 털었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더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같은 날 밀리면 안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올렸어야 얘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건데 못 올렸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좀 쉬었다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볼 때는 조금 이렇게 그냥 매수 자리로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건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뉴스 나온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뭐라고 나왔길래 오늘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갔는지 보니까 자, 보면은 EID 러시아 기술진이 방문했다. 이거 그전에도 방문했잖아. 나왔던 게 왜 계속 나오죠? 예, 나왔던 게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러시아 백신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세가 나왔다. 한국 대량 생산 기대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수앱지스 방금 말씀드렸던 거, 바이넥스, 그리고 EID, 이화전기, 이트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원래대로 하면 이제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밀린다는 것은 시장이 이제 받아들인 것 자체가 약간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뉴스를 내보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께서 이트론이나 뭐 이런 좀 한국 코러스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목매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미 뉴스가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밑으로 훅 뺐다가 다시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료나 뉴스가 떴을 때그 힘이 조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도 일단은 하락세가 나오는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오늘 이제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은 한 1020. 예,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3200 정도. 여기 이탈이 나오면 밑으로 한번 쭉 빠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도 있는 상태에서 EID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밑으로 탔잖아, 지금. 꺾었죠. 예, 꺾인 상황의 종목을 굳이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수를 하게 되면 단타나 스캘핑 이런 걸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 뉴스가 나왔고 어제 시간의 상한가 간거 치고는 오늘 굉장히 힘이 없었어. 뜨자마자 바로 빠져버렸죠. 근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한 것도 별로 안 좋거든요. 이거 분봉이에요. 3분봉인데, 시작하자마자 쭉 뺐다는 것 자체가 뉴스 띄우고 시간에서 이제 뉴스 띄우고 그 뉴스를 보고 달라붙는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기 한것 같아.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썩 좋은 매수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예,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